그 차례별 하기 전에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누구를 제물로 바치지? 이탈리 GT 호스팅거 TT? 아니야, 한링 에버론. 일단 이 친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캐런, 한링 에버론. 그는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한 친구였어요. 누구보다 휠스핀이 많은 친구였고, 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뒤쪽에 적재 공간이 있지만 막아버려서 쓸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판매 121만 5,110달러. 차이가 넌 정말 좋은 자동차였어. 너한테 지금 160만 달러가 생겼고요. 신차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살짝 애매한데?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한 대가 더 필요해. 나를 원망하지 마. 이탈리 GT 스팅거 TT 가야 돼 임마. 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자. 좋은 주인 만나야 돼. 잘 가. 저의 친구들이 떠났고요. 이제부터 신규 차량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나무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는 2인승의 마이바츠 몬스트로 시티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8만 5,000달러.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고속도와 3칸 조금 넘고 가속력 별로. 대신에 마찰력은 최대치네요. 흰색으로 블루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현대 갤로퍼. 아 그거 맞아요? 미쓰비시 파지로를 현대에서 조립해서 만든 게 현대 갤로퍼. 지금 보시면은 범퍼가 살짝 새까맣고 해가지고 현대 갤로퍼의 느낌이 안 나긴 하는데 튜닝에 따라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귀여워요. 이 프론트 그릴이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눈망울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까이서 보시면은 차가 짧긴 하네. 그리고 서스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스프링 보이죠? 차체가 얼마나 높이 떠 있는 거야. 이런 차들은 홈스타도 걱정이 없어요. 3600cc에다가 DOHC. 아니 SUV인데 위에 윙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갬성 보조 바퀴라는 거, 이게 바로 갬성이거든요. 번호판은 여기 달려 있고. 자 이동수환 모두에게 딱각 삑. 그렇지. 자 앞쪽을 보시면 거대한 엔진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덮개가 엔진 내부를 그냥 꽉 채우고 있어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옆으로 열려요 이렇게.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 달려있죠. 얘가 만약에 위로 열려봐요. 그러면은 이 무게가 지탱이 안 될 겁니다. 뒤쪽에도 사람이 한 두 명은 탈 수 있을 것 같고, 내부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범한 SUV 내부요. 특별히 뭐 볼 건 없습니다. 이 트렁크를 뜯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트렁크만 뜯을게요. 트렁크만.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이샷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납치해 보겠습니다. 오뎅님 사랑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랑해요. 아 아쉽게도 납치는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폭탄을 던져. 아 들어가는구나 안에. 막혀있지 않고 판정이 뚫려 있어요. 아잇!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자 그러면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사륜구동답게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딱 100마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고요. 나쁘지 않아. 100마일 안 됐으면 슬펐을 거야. 원래 SUV 같은 경우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살짝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보시면은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댄스 타임. 이쪽으로 저쪽으로 점프. 나이스 샷. 안 돼. 사람 살려. 살려줘. 안 돼. 와 여러분들 왼쪽으로 보시면은 옆바퀴의 힘으로 차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 셋 한 번 더 넷 여섯.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왼쪽 오 날렵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오버스티어가 살짝 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스무스하게.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만이 개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캥거루 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범퍼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헤비 듀티 캥거루 범퍼,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타원형 스커트 머플러, 그 다음에 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후드 캐치를 바꿀 수가 있겠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기능성 디플렉터,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유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성 시트, 뒤에 안에 타이어가 생기고요. 랠리 서바이벌 뒤쪽에 큰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랠리 서바이벌 키트. 인테리어를 바꾸면 무기를 못 쓴다고요? 아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마이 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달지 않을 거예요.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민트 그린. 그 다음에 상징을 보겠습니다. 블랙 스트라이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선을 쭉쭉 긋거나 이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화이트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머드 가드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머드 가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실버 골라드리고요. 상징을 뺄게요. 2차 옐로
엘로이에다가 일체를 바꿔.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지붕, 지붕도 바꿀 수가 있어요. 루프렉 이런 것들. 오 좋아. 오프드 렉, 그 다음에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능성 스키드 플레이트. 스노클은 또 뭐야? 아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노트형 스페어 타이어.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제아드맨 휠,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마운틴 맨, 휠 색상은 브로스트 와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샹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개조로 만든 건데 타이어가 무려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밖에 또 하나 4개, 그리고 위에 또 하나. 타이어가 5개가 더 있어. 타이어 부자네.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인스 보디, 나이트 샤크, 디클라스 비게로즈 텍스, 디클라스 그레인저 3600X, 오베일 로코토, 카니스 카마초, 바피드 리버레이터, 디클라스 요세미티 랜처. 출발! 스마트 스타트. 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디클라스 비게로, 얘는 어차피 스포츠카니까 내비두고. 오프로드 SUV 중에서는 제가 지금 제일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다른 차들 저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카마초도 저를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2등. 거의 스포츠카급의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번에는 카마초랑 힘 겨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카마초를 미는가 싶더니만 제가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퀴 크기를 보세요.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마운틴 정상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술 사용 가능. 출발 갑시다. 출발. 이번에도 스타트는 제가 빨랐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드라우 그러죠.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빠르게 나갑니다. 굳이 길 따라서 갈 필요가 없잖아. 아이, 길 따라서 갑시다. 이게 차가 가벼워서 조심해야 돼. 할 수 있다. 코스를 잘 골라야 돼. 얘 힘 좋거든요. 잘 올라왔고요. 힘을 내서. 오마이갓. 아이 옵트 뭐야. 우리 할머니가 조종해도 이거보다 빠르실 듯. 할머니분이 운전을 잘하시는군요. 1등 도착. 디클라스 렌처. 1등이 렌처래요. 와 저기 우승자분들 파티를 하고 있어요. 세팅도 도착 성공. 완주. 폭주를 한번 써줘야겠구만. 빵이야. 완주 성공.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꾸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차체가 높아서 살짝 운전하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